성주읍 연소재지 주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투기로 인한 쓰레기 배출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받아 관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의 직원들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 등에 담겨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청에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도 모조리 수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군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 악취 발생 및 고양이에 의한 쓰레기 훼손, 미관 저하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도 웬만하면 수거해달라고 A업체에 요청했다며 지난해 쓰레기 투기 단속에 7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단속 결과 40여 건의 위반 사례에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생활 폐기물 배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클린 성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사용과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국민의식 개선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